출발. 가자. 일록이 형 크로스 좋잖아요. 한번 믿어줘봐요. 일록이 형 크로스 좋잖아요. 그렇지! 좋아! 내 골! 자, 여러분, 제가, 미션을 받아서, 제가 팀관했습니다. 또, LH에서. 제가, 이렇게, 시청자분들하고 살포시 한번 짜봤습니다. 여기에다,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 맞췄냐면요. 일단, 성능이 좀, 제주도 괜찮긴 한데, 공격수가 조금 약해요. 호로쭈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은 호로쭈를 많이 좀 원하시는데, 호로쭈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밑에, 최소가 가능한 두 명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를 맞추면 이렇게 올라요. 볼 컨트롤 드리블이 3-3 오르고 크로스 킵에서 3-3 오릅니다. 그래서 그냥 크로스가 좀 좋아질 건데 공격수가 2군 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딸리겠죠. 헤더가 약하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주영과 이진동원 영입을 했습니다. 이 선수들을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 대한민국다. 모두가 맞습니다. 아까도 우리 시청자분들 말씀해 주셨죠. 탐라민국이다. 기가 막힌 스쿼드를 완성해버렸습니다. 예. 지금 한번 바로 한번 구매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기동력 혹시 있을까, 우리 국가가? 어, 있다. 야, 있다. 야, 좀 싸게 한번 해볼까? 유치성 걸어봐. 싸게 살 수 있잖아, 그렇지? 그쵸. 기동력 걸었고, 윤일록이 형님. 윤일록이 형님. 일록이 형 어립니다. 일록이, 아, 그래? 저걸 돈 잘 벌 것 같아가지고 하한가가 있네요. 하한가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철이 형님 있어요. 다행입니다. 아 근데 잠깐 이것도 걸어볼게요. 왜냐면 줄 수도 있으니까. 이 근호 형님, 우리 근호 형님. 아 큰일 났네. 실카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아 이걸 어떻게 하냐. 약발 3인데 약발 4만 됐어도 나 이거 무조건 썼어. 준혁이 잘하긴 하는데 지금. 일단 다른 것부터 걸어볼게. 이치 형님 사버려. 하나 바뀌었잖아. 사버려. 그리고 윤빛가랑 걸고 한가 걸어봐. 정태욱부터 먼저 볼게요. 정태욱이 조금 지리더라고요. 이거 혹시 하한가에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정태욱하고 우리 아까 누구였죠? 권한진이 형. 좀 느리긴 한데 근데 이 형님이요 키가 일단 187이에요 그리고 일단 몸싸움 기가 막혀요. 근데 홍정호도 있긴 해요. 홍정호 형님 비싸고. 강민수도 빨라요. 이게 뭐냐? 제주야? 강민수 형도 괜찮은데? 그러면 얘 서브로 두고 태봉아 이 형은 써보게. 한진이 형 서브 필요하잖아. 우리 한진이 형 사자. 형 돈 많은 사람이야. 이게 형이다. 오케이 사고 안현범하고 정훈 겁나 빠르거든요 여러분들. 23원밖에 안 해요. 걸어 일단 걸고. 아 근데 미치겠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사야 되냐. 8금 때문에 이걸 사야 되거든. 이거 살까 그냥 여러분들. 근데 이게 그거 크로스가 안 좋잖아. 이게 걸로 가면 8금 포기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이것만 갈까 여러분들. 그러면 되잖아. 8금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게 큰일 나. 달리기가 가속을 안 붙어서 센터백을 산 이유가 없어. 말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걸로 갑니다. 우리 동준이 형 사야지. 동준이 형 오케이 그럼 걸어놓고 공격수만 사면 돼. 준용 역할을 일단 쓰고 있을까? 그 놈이 없으니까 준용 일단 살게요. 여러분 너무 많이 기다리시니까 자 삽니다. 쿨하게 상남자 보여드렸습니다. 멋있으세요. 이게 형이다! 자 일단 원톱 일단 주민규입니다. 제주에서 득점 1위이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를 넣었고 이 선수의 장점은 일단 스피드는 아니고 몸싸움이 기가 막힙니다. 예. 제공권도 좋고 점프력도 좋고 헤더도 좋고 아쉬운 점은 약발이 3이라는 게 조금 아쉽고 일단은 왼쪽에는 일단 기동이 형님 헬스 기가 막힌데 다만 아쉬운 건 크로스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은 편 아니에요. 커브가 110을 또 못 미치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 하지만 뭐 일단 이 형님은 슈퍼워랑 이런 건 지리거든요 형님. 슈팅 괜찮습니다. 윤일록은 엄청난 스피드 슈퍼워 지리거든요. 거의 보면 오른발에 가렛주 베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형님 같은 경우는 일단 민첩과 밸런스가 빨간맛 보여주고 있고 몸싸움이 119m 윙어인데 진짜로 오른발 가렛주 베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후방에는 일단 수비력이 조금 아쉽긴 한데 요 두 선수를 배치를 했습니다. 일단 윤빛가람은 일단 21KL 시즌으로다가 6화로 일단 한 자리를 줬고요. 볼란치에 이창민은 TKL 시즌 일단 양발입니다. 선수의 장점은 역시나 중거리슛 슈퍼우 중거리슛 기가 막히다라는 거. 그리고 일단은 긴 패스 보세요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빨간맛 보여주고 있고 크로스도 좋아요 이 형님들. 그리고 좌우 풀백 보세요 여러분들 속력 빨간맛 보여줍니다. 안현범 이 형님 기가 막혀요. 132에 128 이 형님 중거리 때려야 돼요. 슈팅 기가 막힙니다. 풀백으로 우리는 중거리슛 때릴 수 있다라는 거지. 센터백입니다. 권한진과 강민수인데 권한진 이 선수는 약간 스피드가 조금 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골 결정력도 기가 막히고 헤더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대인 수비도 일단 빨간맛 태클도 빨간맛 가로채기 빨간맛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 한 선수를 못 보여줬네요. 죄송합니다. 자 요 선수 가면
오버롤 123 여러분들 빨간만 보세요. 122, 118, 118, 124, 124, 127. 와, 페이스 보세요, 여러분들. 와, 구자철 지린다. 그리고 골키퍼입니다, 여러분들. 골키퍼는 제가 김동준. 요 선수를 꼭 쓰는 이유가 있어요. 예. 꼭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요 선수를 일단 영입을 했는데, 바로 출전 시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종 좋았어. 기동형. 기동형 뛰세요. 좋아. 전 크로스 좋잖아. 올려봐. 아! 주민구! 에라! 아! 그걸 본다, 이씨! 와, 유니룩 봐봐. 몸싸움 개지린다니까? 저 윙어가 몸싸움 너무 세가지고. 너무 쓰루. 와, 가자. 야, 주민규 왜 그래? 주민규 왜 그래? 주민규 왜 그래? 몰라, 근데 아직 안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어. 주민규 한 번만. 오! 드디어 넣었다! 주민규가 드디어 넣었다! 오케이! 주민규 좋았어! 오케이. 우와! 패스 지렸다! 우와! 패스 지렸다! 방금 구자철! 와, 아이콘 호돌이지, 능카. 와, 팀 뭐냐? 저 어떻게 막냐? 뭐 하고 계시나? 말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네, 말로님이. 아, 뭐야, 아! 아이씨. 채팅창 보고 있는데 쓰러 들어왔어. 와, 야, 후던, 뭐냐, 저거, 후던. 제발. 뚝배기. 나이스! 구자철, 좋아. 막 센터백 가지고 튀어나오고 하네. 제발, 구자철. 주민규! 좋았어! 상대팀 개우지는데 잘하고 있어. 천억 가지고 잘하고 있어. 좋아. 내꺼. 야 뭐해! 야야야! 김동준 뭐해! 아니!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오, 유리가랑 드리블 괜찮은데? 아. 나이스! 일록이 형! 일록이 형 좋았다! 좋았어. 출발. 가자. 일록이 형 크로스 좋잖아요. 한번 믿어줘봐요. 일록이 형 크로스 좋잖아요. 뚝배기! 그렇지! 좋아! 내 골! 절로 난다, 흥이 난다, 절로 난다. 그렇지! 주민규! 다섯 골까지 좋아! 주민규 해트트릭! 가자, 옵사이드 아니야. 한 골 더 가. 더 가풀자. 좋았어, 더 가풀자, 더 가풀자. 여섯 골! 좋아. 출발! 윤 일록이 형. 주민규! 아, 빠비. 여섯 골까지 좋아요. 오케이.
시정식을 했는데 오 생각보다 좋네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주민규가 일단 슈퍼랑 골들 너무 좋아. 일단 헤더가 너무 좋네요. 드리블 체감 확실히 별로 좋은 느낌을 못 받았고 약발이 아쉬운 점 빼고 오피에서마자 만난 게 이호라니 짜증나네. 방금 형님이었어요? 완부님이었구나.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혹시 제주 유나이티드 상대했는데 어떠셨나요 형님?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잘 지내시죠. 3골 플러스 1골 플러스 1골 플러스 골이 10골 플러스